주민들이 수시로 가는 장흥군청 정문 앞. 주변 상인이 커다란 통에 가득 담긴 투명한 소독제를 덜어갑니다.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보건소에서 마련해둔 방역 물품입니다. 저는 세탁소 하는데 세탁도 손님이 오시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문 안, 앞뒤로 닦아줘요.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쓰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한 명도 없는 곳은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과 장흥군 등 단 두 곳뿐입니다. 청정 지역 유지 비결은 철저한 감염원 차단. 낚시객과 등산객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가급적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게 동선을 통제했고, 외지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군청에는 공무원들의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밖에 별도의 민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전 마을 대상 안내 방송도 매일 한 차례씩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면 오지 말고 가지 말자. 가급적 조금 힘들더라도 종식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타지역 방문하는 것, 찾아오는 것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최근에는 장흥군과 인접한 강진군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청정지역을 지키자며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만큼은 절대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온 상인들을 비롯하여 온 군민들이. 장흥군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과 함께 주민들을 대신해 군청 차원의 합동 차례를 작은 규모로 치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